Na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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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know, and then I'm honored. Yes, I know your name. Na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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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hishu Kovic. Ah,테니스 경기도 할 수 있고 2만 명이 분집해서 이제 왜 아레나 아레나죠? 리크레이션인가? 아레나입니다. 아레나. 아 아레나. 예. 3번, 4번, 5번 홀은 2단계 분합이 진행됩니다. 그거는 이제 계약상 저희랑 협의를 하게 되고 아마 27년에서 28년 정도 저는 착공을 할 텐데. I think it is really important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history. 얼마나 좋은 플랫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Our two countries, South Korea and India, Gandhi Museum, I was deeply impressed and touched. 한국과 인도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같은 간디 정신을 많이 본받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thought that I will have to follow his spirit in many ways, including the administration of my provincial government. 어제 또 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그 인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Even deeper. 오늘 이렇게 IICC 현장 방문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 첫 번째로 오는 VIP를 이렇게 맞아주셔서 매년 전시 산업에서 600건 이상의 전시 회가 열리고 시장도 하여 60조에 9%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IICC 건립과 운영을 통해서 그 어떤 킨텍스가 선정이 됐고 그것은 우리 킨텍스의 그동안의 실업화 경험 인정 파업의 발전을 기할 것입니다. Kintex has been selected to be commodity and the experience of Kintex has been recognized. I am joined by CEO Isaeung today here. IICC 10월 개관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 한국 킨텍스가 운영을 잘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도는 한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It opens in upcoming October and when it will be operated by Kintex, I hope that the operation of IICC by Kintex will take I can come back to see the exhibition with my own two eyes and I hope to have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 공사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또 조그만 사고도 없이 라는 SPC를 세워서 이 SPC가 하는 그런 운영 계획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는 오늘 뭐 감개 무량하실 것 같은데 우선 소감도 한마디. 네, 아주 오늘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전시 사업 부분에 첫 번째 진출하는 쾌거를 우리 경기도와 킨텍스가 만들었습니다. 감개 무량하고 그동안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7월에 우리 경기도가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내년 7월에 우리가 대한민국 엑스포 인 인디아를 여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지금 한국 킨텍스의 2.5배 되는 아주 웅대한 시설인데 저는 내년 7월 한국 엑스포 인 인디아에서 우리 한국의 바이오, IT, 건축 또 그 밖에 많은 K-한류 제품들이 이곳에서 전시가 되고 인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인도에 오고 싶어도 진출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많이 어려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한마디 네. 대한민국 수출 기업의 55%가 한 나라에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데 인도야말로 지금 14억 넘는 인구로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인도에 진출하고 싶으신 우리 한국 기업들, 특히 경기도 기업들은 우리 IICC 이번 전시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기도에서 이번에 설치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문의하시면
적극 협조해서 인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